공부 되게 잘했어요. 그래서 중대 그 중앙대 기계공학과 들어가서. 네. 근데 어떻게 연기를 그렇게 하셨어? 하다가 연극영화과도 아니고 그렇죠. 네. 기계공학과 다녀서 이제 진짜 좋은데 취직할 수 있었을 텐데 갑자기 왜 배우가 돼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? 그 예전에는 이제 무슨 뭐 공채 탤런트라는 게 있었어요. 이제 그래가지고 우연찮게 지원했는데 네 떨어졌어요. 바로 떨어지고 그때가 저쪽 타 방송국에 이제 지원서만 받으러 갔는데 여의도란 곳을 처음 와봤거든요. 여의도역을 나와서 그 방송국 앞까지 가는데 심장이 너무 벌렁거려가지고 그때 경비실에서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와서 거기도 떨어지고 SBS 공채 탤런트 시험도 봐서 떨어지고 KBS에서도 봐서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엑스트라랑 단역생활 뭐 CF 단역 이런 걸 하면서 좀 꿈을 키웠죠. 네. 이야. 그 나중에 또 시험 봤어요? 공채를? 보는 것마다 다 떨어져가지고요. 아. 네, 결국에는 엑스트라를 하다가 이제 알게 된 선배 연기자의 도움으로 매니저를 소개받고 처음 보는 코디 분이랑 부랴부랴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대본 보고 했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그 선배 연기자가 누구예요? 아, 지금 돌아가신 고 최진실 씨께서 제가 이제 저는 매니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제가 많이 안쓰러우셨나 봐요.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면은 뭐 지금은 고인이지만 최진실 씨가 본인도 고생을 참 많이 해가지고 그런 모습 보면 이렇게 좀 안쓰러운 마음 들고 많이들 챙겨줬거든요. 진짜. 근데 엑스트라를 했다는 게 참 대단하시네요. 네, 막 차가 없으니까 버스 다 끊기고 그럼 택시를 탈 돈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 같이 끝난 분들 이제 차량 있으면 얻어 타고 또 이제 또 다니는 데까지 와서 거기서 또 하고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인내가 아주 대단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